실화를 바탕으로 한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이 노래로 위안을 받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봤거든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나. 사랑해요 말리 형님. 정말 멋있습니다. 강렬하고요. 반말리 원러브의 앰버서더 하입니다. 야만! 1시간 40분 동안 감동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왔습니다. 사운드 트랙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보면서 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봤거든요. 사운드 빵빵한 극장에서 보셔야 그걸 전율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레게의 이 베이스와 가득 찬 이 사운드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노래로 위안을 받더라고요. 진심이에요. 뜨겁습니다. Gonna be alright. 확실히 가족들이 또 참여해서 그런지 몰라도 레게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잖아요. 지기, 스테판, 저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레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전이 있고 나서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챙겨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으로 평화 콘서트 무대에 올라간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나. 무대 위에서 외쳤던 원러, 사랑, 그리고 평화, 화합. 그 순간만큼은 자메이카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평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 이 가사를 통해서 진짜 한 나라가 내전이 종결되고 하나가 되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삶에 지치신 분들에게 정말 기감이 되는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치신 분들은 꼭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전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말리 원러브 3월 13일 극장에서 만나요. 야만 브라이.